네, 태풍은 자정 무렵 제주를 지나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태풍을 맞았던 제주는 정전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하늘길과 백길도 모두 끊겼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현재 비가 좀 줄어들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주는 비는 그친 상태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내내 불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만 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하는 등 밤사이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바람에 못 이겨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어선이 바람에 떠밀려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 신고 건수만 198건에 달합니다. 이 중 고립 등으로 인해 인명 구조를 요청한 것만 11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잇는 항로는 모두 폐쇄됐고 어제 오후 2시 이후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 지역 학교는 대부분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람에 파도가 거세지면서 해안가 인근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